생각해주는 건 너뿐이다. 엄마, 내 애는 엄마가 맡아줄 거지? 그래야지. 누나! 깜짝이야! 야, 네가 무슨 홍길동이냐 불쑥불쑥 나타나게? 하긴 형이라 부를 형도 없고 동생이라 부를 동생도 없으니 좀 비슷? 너 외동이니? 그냥 외동이 아니라 늦둥이. 그래, 어째 자식이 버릇이 없더라니. 그래도 귀엽잖아. 가자! 어딜! 안 돼, 나 현장에 가봐야 돼! 신혼부부인가 봐요. 잘 어울리네. 부부는 무슨, 우리는요, 그냥.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요즘 무지하게 땡기나 봐요. 가자. 짠. 야, 이걸 네가 진짜 다 한 거야? 당연. 보고도 의심? 어쨌든 대단. 야, 근데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가 있냐? 응? 십자수도 잘해, 목도리도 잘 떠, 이렇게 요리도 잘해. 야. 일. 나 회사 생활 취미 없어. 집에서 살림하는 게 재밌거든. 누나랑 결혼하면 진짜 환상이겠다. 그치? 누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난 집에서 살림하고. 우리 확 결혼해버릴까? 미쳤냐? 너무 긴장하는걸? 내심 바랬던 거 아냐? 아니 이 자식이 근데 너 어처구니를 엿박 까먹었지 너? 나 간다! 아 누나! 아. 장난! 야! 이거 못 내놔? 이거 빨리 가! 너무 황홀한 거 아니야 누나? 진짜? 어머 어떻게 재호야 괜찮아? 괜찮아? 저거 먹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야. 어째 이게 은선이가 늦냐? 오늘 친정에 갔다 온다고 했어요. 응? 재준이도 같이? 아유, 재준 병원 일 때문에 못 들어온대요. 아휴, 야, 그 재준이 때문에도 걱정이다, 정말. 어? 툭하면 밤을 새니 말이야. 아유, 그러게요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은선이 오나 보다. 아가, 너 왜 허리 아프냐? 아니요. 왜 TV 보면 임신한 여자들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. 에이그 그거는 만삭일 때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도 돼. 그런 거예요? 아유 제가 말이야. 아유, 아니 우리 둘째 손주 며느님 아주 유난히 17단이셔. 어? 아유 참. 예, 저녁은 먹었니? 네. 근데 먹고 싶은 게 또 생긴 거 있죠. 응? 뭐가 먹고 싶은데? 아니 막 이렇게 막 눈만 감았는데 허공에 새우튀김만 막 떠도는 거 있죠? 응? 새우튀김? 야 그러면 그 재준이 들어올 때 좀 사오라고 그러지. 아니, 그랬어. 재준이 병원에서 밤샌다니까요. 아, 예. 재훈이 아직 안 들어왔지 않느냐? 아, 응? 예, 제가 전화해볼게. 그래. 재훈아, 저 들어올 때 새우튀김 좀 사와라. 응, 아직 그것도 많이. 응. 어? 형님 여기 계셨네요. 아니, 아기를 가르치니까 이상하게 칼슘이 좀 모자란 것 같은 거 있죠? 그래? 아, 형님, 저기 이제부터는 청국장 좀 끓이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? 어? 아이,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요. 제가 자꾸 그 냄새가 역겨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. 먼저 들어가 볼게요.